예, 고 김광석 씨딸 서현 양의 재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간에는 서현 양의 그 수사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또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1월 6일이었죠.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서른 즈음에를 부르던 가수 김광석이 서른 즈음, 정확히는 불과 33살의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숱한 의혹만을 남길 채 말이죠. 그리고 2007년 12월 23일에 고 김광석의 딸 서현 양 역시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남편에 이어 딸의 죽음까지 목격한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는 딸의 사망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불과 한달 만에 미국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으로 날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2월 24일 김광석 씨의 고교 동창의 이름 한자와 자기의 이름 한자를 딴 곳으로 추정돼 있는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하죠. 그리고 불과 이틀 만에 마트를 인수하고 그로부터 4개월 후 2008년 6월 26일 김광석 씨의 딸 서현 양의 양육에 남편의 저작권이 필요하다며 진행했던 유가족과의 소송에서 합의를 통해 승소합니다. 이미 사망한 지 6개월이 넘은 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말이죠. 그 이후에 서현 양의 사망 신고가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서현 양이 사망 직후 서울에서 가져온 4억 원을 시드머니로 투자한 그녀의 사업은 불법 행위로 인해서 2015년에 씁쓸한 강제 해산을 맞게 되는데요. 그해 한국으로 돌아온 서혜순 씨의 인생은 매년 수억 원씩 발생하는 저작권 수입으로 풍족했습니다. 그동안 가수 김광석의 아내라는 이유로 또 서현 양의 엄마라는 이유로 수많은 권리와 함께 경제적인 풍요까지 누렸는데요. 과연 그녀를 향한 수많은 의혹에 자신의 의무를 다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누리꾼들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현재 가수 고 김광석 씨의 형 광복 씨는 저작권이 아닌 동생이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수인 서혜순 씨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고발 뉴스의 대표 이상우 기자는 서혜순 씨에 대한 유기치사와 사기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성희진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앞으로의 쟁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성희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 김광석 씨의 형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에 서혜순 씨도 이제 조만간 소환을 받을 예정인데요. 자, 지금도 이 서현 양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키고 그 이후에 사망 신고를 했던 이 내용이 과연 사기 혐의로 볼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007년에 이미 죽은 딸을 2008년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법원에 그런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정으로 결정까지 다 받았다. 이런 것들이 법원을 기망하여서 어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했던 그런 소송 사기죄로 볼수 있는지 여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 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부터 따져본다면 이게 허위의 증거를 조작한다거나 이제 적극적으로 사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러한 단순한 뭐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 묵비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기망이 되지는 않는데 예. 이번 사건에서는 이게 과연 그 서혜순 씨가 서현 양의 사망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면 어떤 자신이 그 어떤 그 조정 결과, 다른 결과, 자신에게 좀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 여부부터 일단 좀 따져봐야 될것 같고요. 예. 또한 두 번째로는 그 기망행위로 인해서 추가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또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기망행위가 맞다면 그런 이제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들이 부작위로서 일단 기망행위가 해당된다 하더라도 일단 그 김광석 씨의 친가 가족들로부터 어떤 추가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분명 그런데요. 지금 현재 이제 광복 씨의 행보라든가 또그 김광석 씨 지인들의 어떤 태도들을 보면 만약에 이게 만약입니다만 그래서 참 껄끄럽긴 합니다만 그 서현 양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바로 부검을 요구한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사인과 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소송에 대한 조정 자체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리고 지금 서현양이 제대로 양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문제라든가 혹은 김광석 씨와 살고 있었을 때 당시의 부정행위에 대한 그건 뭐 불륜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갖다 계속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혜순 씨에게는 상속 결격 사유가 생길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네. 일단 이게 지금 제일 문제되는 거는 10년 가까이 지인들에게조차 딸이 미국에 잘 있다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기망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사망 사실을 숨겼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당시에 그 소송에서 자신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예. 일단 서현양이 그 사망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양육 환경에서 제대로 잘 자랐는지 여부, 또한 예. 이제 불륜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그 딸을 제대로 양육하는지 여부가 지금 전혀 사실관계가 밝혀진 바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번 수사 결과를 가장 지켜봐야 하는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서혜순 씨가 서현양을 정말 미안한 정말 제가 이제 미안한 말씀이지만 고의로 예. 살인을 했다거나. 뭐 그런 식의 이제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된다면 이건 민법 천서조에서 정하는 상속 결격 사유이고 그렇다 한다면은 기존에 2008년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루어진 그런 조정 결정까지도 예. 이제 서혜순 씨가 이제 상속인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김광석 씨의 친가 가족들에게 그 권리가 양도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올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예. 민법 천사조에서 정하는 상속 결격 사유가 되려면 일단은 뭐 유기치사라든지 과실치사 정도로는 되지 않고 예. 그 고의로 예. 이 상속인을 살인했어야 하는 그런 사실관계가 먼저 인정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아, 또한 유기치사 그런 정도로도 결격 사유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유기치사 정도로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고요. 예. 그것이 이제 고의로 직계 존속이나 피상속인 그런 상속인을 동순이 상속인을 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등에 대한 생명침해 행위라고 봐서 그런 고의범들에 대해서만 상속 결격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그 아동 학대의 그 범위 중에 방임이라든가 그 유기 그걸 통한 치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잖아요. 정서적 학대도 굉장히 중요한 결격 사유로 다뤄져서 심지어는 친권을 박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속에서 결격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유기치사 정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유기치사라는 게 말 그대로 유기를 한 결과, 사망의 결과를 과실로 이렇게 나타나게 한 그런 범죄인 거기 때문에 예. 유기치사 정도로는 사실 결격 사유에 해당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고의범으로, 고의로 살해한 경우만 이제 그 민법에서는 정하고 있고, 예. 이제 유죄 확정 판결까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해자가 반드시 그 유죄 확정 판결이나 형벌을 실제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살인죄로 기소가 되거나 적어도 기소유예까지는 되어야지만 그런 결격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재판을 진행한 결과 만약에 무죄 판결이 나오고 된다면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은 이 뭐 어떤 면에서는 서혜순 씨가 뭐 부검 소견서 다 내겠다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들도 상당히 있네요. 네, 그럼 전 철저하게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누구로부터 이제 얘기를 듣거나 상담을 하거나 해서 모든 이제 프레임을 다 짜놓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예, 예, 예. 그럼 이런 서혜순 씨 행보를 본다면. 예. 게다가 이제 지금 서현양 사망 당시에 이제 경찰이 국과수 부검 의뢰를 했을 때에도 예.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맞아요. 그렇게 되었었고 또 외상도 없었고 예. 또 약물이나 동물은 뭐 감기약 정도만 발견이 되었었기 때문에 예. 당시 이제 병원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것들 재판 사정 봤을 때 서혜순 씨에게 어떤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이제 종결했던 사건인데요. 예. 이제 와서 이제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과연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양육을 받았느냐, 즉 유기된 사실은 없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밝혀내긴 사실 쉽진 않은 상태이고. 자 그렇다면은 그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가능성, 변수 이런 것들도 사실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지금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어쨌거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예. 그런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되고 그러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해줄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증거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사실은 지금 뭐 부검 결과서라든지 예. 당시의 지인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을 텐데 예. 1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더 정확한 지금 밝혀져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밝혀져 있는 그런 자료들 이외의 것들이 새롭게 나타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희진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